마리아, 오랜만에 엄마랑 샤워하니까 어때? 좋지? 엄마가 머리 감겨주는 게 얼마나 시원한데요? 에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씻으니까 얼마나 좋니? 이 평화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엄마 말이야? 미안! 야! 엄마, 씻고 있잖아! 뭐 할 거야? 난 지금 똥꼬막이 터질 것 같다고! 아이, 리아야! 아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 여보! 말이랑 씻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도 아는데! 리아가 이 녀석이 계속 들어가겠다고 했잖아! 하잖아! 아이, 진짜! 아, 이 녀석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래!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뭐야? 화장실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눈을 떴더니 우리 집 화장실에서 모르는 화장실로 떨어졌네. 여기 근데 어떻게 나가지? 나갈 방법을 좀 찾아보자. 여기 도대체 어디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 우리를 납치한 건가? 24시간 안에 이 화장실에서 탈출해라. 서서히 차는 물에 죽기 싫다면 말이다. 나중에 이곳이 가득 물에 차겠지. 크크로 뿅뿅. 젠젠, 여기서 풀어줘. 안 돼. 암튼 탈출해라. 그냥 죽고 탈출 안 할 거야. 그건 안 돼. 탈출해. 그렇다는데요? 아유, 무조건 탈출해야지. 다들 생각 좀 해봐. 아, 여기 문이 있어, 문.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저기요. 아유, 귀여워. 진짜 문이 안 열리네. 내가 한번 남겨볼게. 안 열리는데? 안 어떡하지? 일단 그래 112에 신고하자. 내가 이거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놨거든? 잠깐만. 없네? 뭐요? 어쩌냐? 아빠! 여기 보세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왜? 여기 뭔가 있어요. 여기 뭔가 적혀져 있어요. 자연 한동이? 나가는 열쇠를 얻고 싶은가? 자연 한동이를 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자연이라고 하니까 물을 한덩이 넣으라는 게 아닐까요? 아이, 리아야, 물이 어떻게 한덩이야? 아이, 뭔가 물건 같은 거 같은데? 자연에 관련된 물건이 뭐가 있지? 글쎄. 약간 뭐 꽃이나 이런 게 아닐까? 이건 제 전문이에요. 잘 보세요. 응아를 한동이 쌓으라는 거잖아요. 응아는 자연의 꽃이거든요. 아, 리아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리아야, 근데 미친 거야 여기 갇혀서? 오빠 미쳤어? 어떻게 또 한동을 이겠어? 역시나 천재라니까. 오잉? 우리 아들 천재 맞구나. 자연 한덩어리가 똥이었단 말이야? 아, 이제 나가요. 아, 그래 이제 나가자. 아, 수고했다 모두들. 이 낯선 곳에 끌려와서 말이야. 그래? 뭐해? 얼른 왜, 열자. 왜 리아 무슨 일이야? 얼른 문 열어야지.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키가 아닌가 본데요? 아, 뭐? 나 줘봐! 어? 내가 열어볼게, 아빠가! 안 맞네? 엄마, 아빠! 여기 열쇠 구멍 있어요! 뭐? 여기! 어? 열쇠 구멍이다. 아무래도 여기가 탈출구인가 본데? 촙!
응? 어? 어? 여기 문이 열렸어. 오. 어. 오, 최첨단 시스템. 오. 오, 뭐야 여기는? 이게 뭐야? 색칠을 해주라는 건가? 모두들? 여기요? 여기 샤워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뭔가 힌트 같은 게 아닐까요? 어? 오! 오! 더러운 사람을 시켜주면 되나 본데요? 아 그러네! 이 아이를 깨끗이 닦아주면 되는 건가? 내가 또 닦는 건 전문이지. 자, 씻겨줄게. 쑥싹쑥싹 훌렁훌렁 닦아닦아. 이거 사람이었어? 아무튼 닦아줄게. 쑥싹쑥싹. 좋았다, 다 닦았다. 엄청 깨끗해졌어. 자, 꼬마야 엄청 깨끗해졌다. 오, 아빠 목욕탕에 취직해도 되겠어? 그니까. 뭐지? 얘가 쪽지를 줬어. 아, 뭔지 볼까? 재래식 화장실에 사는 새는? 재래식이 뭐예요?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데. 재래식이라. 한정식은 아는데. 새가 화장실에 살아? 신기하네. 한정식? 새? 한식 새? 어? 삼계탕이다! 정답은 삼계탕이에요! 리아야, 오늘 너 좀 똑똑하다? 아유, 바보들아. 재래식 화장실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화장실에 대변을 보면 물로 이렇게 슉 흘려내보는 식이 아니라 대변이 쌓이면 퍼는 방식이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불렀었어. 똥을 퍼요? 좀 어렵네. 이제 어려워요! 야, 너 힌트다! 힌트다! 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아주 고약함? 나보고 아주 고약하다는 거야? 이 더 맞을래? 마지막! 힌트가 또 나왔어! 힌트가 후각이라는데? 후각? 재래식 화장실에 사는 아주 고약하고 후각이 발달된 새라는 건가? 여보,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진짜 바보야? 응? 왜? 후각, 냄새, 아주 고약한 냄새? 재래식 화장실은 똥을 푼다고 했으니 똥 냄새가 엄청 심할 거야. 아주 고약한 후각? 정답은 똥 냄새야! 오잉? 역시 내 동생 고마리가 맞다니까. 오호, 똥에 대해 말하는 게 없어. 야, 맞지? 맞지? 맞힌다! 맞힌다! 에? 에? 응? 뭐야? 맞췄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문제 맞췄으니까 이제 내보내줘! 저 덜 따라오세요. 따라가보자. 여기에 비밀번호를 맞추는 수상해 보이는 문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화장실이라는데요? 근데 숫자로만 입력하는 도어락인데? 근데 화장실이라고? 뭐지? 뭔가 힌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요. 네. 저 문을 열 수 있는 힌트가 분명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아빠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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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이게 뭐야? 엘섬? 뭔지 모르겠지만 뜯어가자. 자, 그리고 아빠 여기요. 여기 어디 여기요. 에잇? 이건 뭐냐? 딱 뜯어가봐. 이거 뭐 힌트겠지.
수작이 보이는 수작이긴 하잖아. 여보 여기. 에? 이건 뭐야? 일단 가져가 보자. 아빠 여기 쥐가 뭔걸 먹고 있어요. 뭔데? 어? 이건 파랑색이네. 맛있어 보여요. 아,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도 있었어? 어? 쥐가 여기 또 있어요. 쥐가 여기서. 또 없어?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글자인지 모르잖아. 아 근데 여기 액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여섯 개니까 딱 여섯 개 다 모은 거 아니야? 그치? 아빠 여기 제트도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제트가 어디? 제트도 있어. 어? 리아가 제트가 됐잖아. 제트. 이 요상한 영어와 숫자를 주소 왔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여보. 응? 여보 여기 벽에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빨강 파랑 순서대로 입력하는 거라고? 화장실 관련된 단어라. 어? 응? 난 역시 천재야. 토일렛이에요. 응? 아니 요즘에 리아가 스키비 토일렛을 많이 보더니 단번에 그걸 알았구나. 넌 정말 똑똑해. 자 그러면은 이 영어를 한번 토일렛으로 만들어보자. 자 맞춰보자. 맞춰보자. 티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 빨강색이 먼저 가야겠구나. 티. 좋았어. 한번 숫자를 보자. 비밀번호일 거야. 7 5 4 3 1 3 이게 비밀번호구만. 오. 좋았어. 자 비밀번호를 입력해볼게. 7 5 4 3 1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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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산소 마스크 4개가 있는데? 어? 응?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글쎄? 와? 오! 어이 큰일 났어요!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빨리! 모두들 일단 이 산소 마스크를 찾아! 물이 엄청 빠르게 차고 있어! 왜? 빨리 올라가. 나왔다. 나왔어. 여기 어디예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위기 탈출 방탈출에서 1등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나와서 경품 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어? 잠깐만. 경품? 이런 짓 할 사람은. 여보? 어딜 가? 해외여행 괌으로 사회 보내준다길래 가족들 위해 몰래 내가 신청했지. 아, 그래도 다들 그래도 좋지? 유후! 여행이다 여행! 좋지? 여보 이런데 진짜 깜짝. 거기서요 잡히면 가만 안 둬. 근데 과학은 재밌겠네. 거기서요. 거기서 저기요 인터뷰는 하고 가셔야죠. 끝. 사부 도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호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지팡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자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은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커파님, 우왕님, 정원님.